안녕하세요. 행정학 박사 김현중입니다. 지난 시간 토종 영어의 최고수가 되는 영어공부법 처음에 했죠. 제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토종으로서 영어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난 시간에도 저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1992년부터 석사과정에 늦게 공부를 시작을 해서 석사과정에 종합시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게 됐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어차피 공부를 하려면은 뭐 돈이 많으면서도 노력의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영어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돼가죠. 돼가는데 지금까지 최종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다섯 번 정도 읽으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행정학 박사입니다만은 쉽게 얘기되면은 농구 선수가 배구 코트에 가서 스트라이크, 블록, 서브 하면서 거기 가서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측면이 있다. 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저를 많은 분들이 영어학 박사인 영문학 박사인 줄 알아요. 사실 저는 행정학입니다. 길을 딴 데로 갔습니다만 저는 후회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제 자신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국이 영어 공부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영어를 접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온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해오고 거기서 많은 노하우를 얻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천기를 누설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저희 천기를 받아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제가 돈 받고 그런 건 없죠. 자,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그러죠. 엄마, 엄마, 아빠.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때까지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200번 내지 300번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아요. 까불까불까불. 이 까불까불까불의 어원은 어디라고 그랬죠? 이거는 incredible animation에 나오는 주술사, 여자 주술사가 있는데 sorcerer죠. 주술사는 sorcerer incarnation. sorcerer가 주술을 이루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까불까불까불하잖아요. 그 영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를 까불까불까불까불. 쭈글쭈글쭈글쭈글. 누가 다른 분들에게 뭐 무슨 까불 영어냐, 아니 까부는 게 영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까분다는 뜻이 아니고 발음을 세게 하면 까불다는 얘기인데 거불거불거불거 거불거불거불 쭈글쭈글쭈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하면서 문법을 갖다 먼저 뒤밀고 이렇게 하느냐 제가 얘기 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그러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처음에 아이가 나서 엄마, 아빠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Mom, Dad 그러죠? 이렇게 얘들도 자연스럽게 나오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200번, 300번이라는데 한 200번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아메리카인들은 어때요? 응? 제가 인종차별하는 거 아닌데 한국 사람들도 뛰어나니까 걔들은 한 300번은 해야 돼요. Mom, Dad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Mom, Dad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 이렇게 영어라고 하는 건 말을 배우는 거는 반복하면서 자꾸 되새김하면서 뇌에 자연스럽게 저장이 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법을 자꾸 뒤밀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렵게 뒤미는 거는 아주 테러고 아주 시시한 방법이고 어려운 방법이고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자,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에 유명한 경제학자가 인도네시아의 학술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공항에 내렸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호텔이 있을 거니, 호텔을 가고 싶은데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도 영어가 좀 서투르니까, 뭐, 르네상스 호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Seeing is near, walking is far.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듣는 순간 그 일본 학자가 머리가 돌아버린 겁니다. 왜? 자기도 뭐 한국이나 똑같이 일본식 영어라는 것도 그래머 위주의 시스템 영어 아닙니까?
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It is walking farther than seeing is.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럼 it, than 용법이 들어가고 거기에 more than이 또 들어가요. 비교급이 들어가고.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볼때 말을 너무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몸에 체화가 돼 있어요. 오히려 가볍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체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시스템 영어만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면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mom, dad 이렇게 발음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른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영어 하는 사람들도. 예, 그렇게 아이들이 있죠. 학원에서도 보면은 인사하고 들어와 그러면은 Hi, hi teacher, 뭐 hi sir 이래야 되는데 입을 뻥긋 못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어린아이가 2, 300번, 200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는 거를 지금까지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느낀 감각, 어떤 일을 할 때도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은 어떻게 보면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느낀 거로는 셀프 잉글리시를 해야 영어가 제일 잘 되더라. 두 분을 제가 봤어요. 한 분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어느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은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에 자기도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나왔지만은 서울에 있는 영어 학원에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뽑는다고 그래서 했더니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겁니다. 원서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 원장님, 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에 쉽게 인풋 리프레임 리포즈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쓰레기통에. 그래서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아니 테스트도 안 해보고 어떻게 낙방을 시킵니까? 저 테스트 해보세요. 딴 사람보다 영어 실력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장님 뭐라고 해서 이분을 테스트 해보니까 영어가 딴 사람보다 훨씬 슈퍼리어 레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김 선생님은 영어를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모든 어떤 것들을 볼 때마다 영어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sudden infraggerator. infraggerator.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정어리가 냉장고에 있다. 이렇게 가볍게 이제 walking on the road, and a mutual considerable future. 이런 식으로 내가 걸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런 것도 영어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이분은 어떤 사고를 영어적인 사고를 가지고 젖어 있고 그거를 speaking out, spoken out 이렇게 뱉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의정부에 아는 할아버지 한 분도 그분도 영어를 잘하세요. 노상 영어로 하고. 할아버지, 노상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적인 사고로 자꾸 spoken out 뱉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렇게. 예. 아우시 매요. I'm hungry. 예를 들어서 가볍게 어렵게 문장 짓고 이렇게 할거 없어요. 영어를 접근할 때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고 늘고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좀뭐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이걸 체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save more than sentence 단어나 vocabulary and sentence 이런 것들이 뇌에 save brain 뇌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또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Remember brain. 뇌에 기억이 된다. 이렇게 영어를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영어 잘하는 방법은 본인이 학생이고 본인이 선생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준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독학? 아, 독학은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어적인 표현으로 Self English. 아, 제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접근해서 얻어낸 겁니다. 이건 천재적인 발상은 아니에요. 그냥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명명을 해서 저도 셀프 잉글리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셀프 잉글리시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셀프 잉글리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베이직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베이직 컨텐츠, 파운데이션 컨텐츠. 자, 그건 뭐냐? 기본이 되는 것들을 내가 깔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뭐가 기본이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들은 영어가 좀 약하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스토리북도 뗐죠. 뭐 시사용어 또는 뭐 코리아 헤럴드 타임즈 파렌 저널 같은 거 이런 거를 다좀 보면서 우리도 폼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온게 저는 요즘에 영어 성경을 다섯 번 읽고 업로딩 유튜브에 올린다. 다섯 번을 읽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1280번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는 과거 것은 좀 허접해서 제가 다 지웠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올린 거, 한 2년 정도에 올린 거, 약한 200편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읽을 거리, reading stuff, regulate every day, 매일 읽을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읽어 나간다면은 읽을 때 어떻게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입을 좀 피곤하게 하면서 눈으로 읽으면은 뭐가 돼요? 눈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프리스피킹 방식으로 계속 읽어 나가면 나도 모르게 몸에 체화가 돼서 그게 외국인과 어떤 사람들하고 만날 때 자연스럽게 spontaneous spoken out, free speaking out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영어 회화를 먼저 회화를 배워도 되죠. 되겠지만 그럼 회화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끝이잖아요. 다시 책을 봐야 되고. 내가 공부하는 습관을 이렇게 들이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들여서 제가 영어 성경을 꼭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이 맞았어요. 영어 성경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신약 구약에서 2장 남았습니다. 66권에서 2권. 2권도 이제 한달 이내에는 다 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다시 원위치에서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ig today. 자, 영어를 생활화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머 쪽이라든지 시스템 영어를 하는 쪽에다가 투자하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적지 않다고 보는데, 프리스피킹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투자하는 이런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프리스피킹, 쉽게 얘기하면 라이브 잉글리시를 할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어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자, 그러면 시스템 제도권 안에서는 인스티튜션 제도권 안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개인이 노력을 하면은 최고수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본인들도 개인들도 각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면은 영어 공부가 비례해서 팍팍팍 올라가죠. 그래서 전 국민이 영어를 생활화하고 싱가포르처럼 싱글리시가 대세 아닙니까? 싱가포르 영어, 그 다음에 모국어 있고 모국어가 제2외국어고, 그 다음에 중국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은 아직 그 영어를 제2외국어화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얼른 쉽게 생각하면 한국이 나오는 자원이 많습니까? 생산되는 자원이 많아요? 없잖아요. 전부 두뇌로, 노력으로. 또 남의 것, 이미테이션, 모방해서. 이렇게, 여적 지금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국민이, 지방에 있는 국민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려면은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서울만 관광합니까? 대도시만? 지방도 가는 거거든요. 지방 쪽을 많이 개발을 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섬 특히 우리는 3,500개에서 4,0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섬이 약 3,500개 갈 만한 섬을 잡는다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천혜 관광 자원입니다. 또 산세는 얼마나 우수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산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서울 근교에 이렇게 정말 경치가 좋고 야경이 좋고 이런 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어요. 이거 세계에서 한국, 대한민국 수도 정말 유일합니다.
사방에 동서남북이 좋은 수려한 산세로 다 둘러싸여 있고, 정말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 그러면 그래도 전 국민이 평준화해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어를 열심히 잘하면 돼요. 영어가 전 국민이 생활화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도 보면은 지방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 국어로 동시 통역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게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관광, 문화 관광 자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5000년 역사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보여줘도 그게 전부 다 관광 자원이고, 보고, 먹고, 쓰고, 자고, 즐기고 자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관광 자원을 잘 가꿔서, 뭐 인공적으로 가꿔도 좋습니다. 가꿔서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묵고 갈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 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지방에 있는 분들도. Hello. Hi. 뭐 이렇게 인사라도 할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프 잉글리시가 나도 모르게 영어가 잘 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세이브하고 기억을 하게 되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